멀리서 보니까 너무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먼저 우리 이곳을 찾아주신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더블에서 공연의 김규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각국에서 이렇게 용평을 찾아주셨는데 용평을 찾은 소감 어떠세요? 일단 오면서 느낀 건데 눈이 정말 예쁘게 내린 것 같고요. 네네. 네, 또 굉장히 밖은 추웠어요. 너무 추워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이 안에 들어오니까 네, 여러분들의 그런 함성 소리 때문에 네, 추위도 있고 너무 기분 좋네요. 그래요. 김규종 씨는 또 솔로로 컴백을 하시면서 뭐 가요 프로 아니라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매력을 발산하고 계시는데 솔로로 활동하니까 어때요? 일단 멤버들과 함께 하나 혼자 하다 보니까 조금 외로운 면도 없잖아 있지만 많이 배우고 더 이제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외롭지 않으세요? 조금 외롭네요. 네, 여러분들 외롭대요. 같아요. 요즘은 또 뮤지컬의 드라마까지 정말 못하는 게 뭡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아직 네, 그렇게 잘하지 못하지만 열심히 네, 배워가면서 하고 있어요. 네. 아니에요. 정말 뮤지컬 궁에서 정말 멋진 모습을 보였다는 소문을 저도 들었어요. 네, 어떤 역할이었는지? 네, 뮤지컬 궁에서 황태자 이신 역할을 맡았는데요. 조금 까칠한 네, 그런 황태자예요. 네, 정말로 예쁘게 만들어가는 이야기인가요? 네, 또 이제 연말에 일본에서 공연이 앞서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 놀러 오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네, 이곳에도 정말 많은 일본 팬분들이 여기 함께 해주시는데요. 일본에서 공연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어때요? 한 세 분 정도 소개해드릴까요? 네, 네.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이거 참. 네, 뭐 마음에 드는 거, 뭐 글씨가 예쁘다거나 아니면 네. 이거 궁금하네요. 네네. 김하늘님이 처음 들어본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김하늘님이 물어봐 주셨어요. 실제 나이는? 저 그대로 25 맞아요. 네, 맞답니다. 네, 절대로 나이를 속이거나 그러지 않으신답니다. 자, 그럼 다음 메시지. Yeah, but I can't. Not yet. I'm not. 네, 우리 규종 씨가 좀 우유부단하세요. 네. 정말 결정력이 떨어집니다. 네, O형이신가요? A형이에요. 아, 네, A형이십니다. 이걸 부르자니 이게 울고, 이걸 부르자니 이게 울고, 네. 네, 소심한가 봐요. 아이고, 네. 네. 아, 직접 읽어주세요. 네. 자, 네. 네. 자, 러브님이, 이름이 러브예요. 러브님이 써주셨어요. Dear Kyujo, when are you coming to Taiwan? We are always waiting for you. 네, 대만에 언제 가실 계획이신가요? 내년 초쯤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년, 하이, 띵야, 지금. 그것뿐 아니라 이제 많이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러 왔었지만 네, 내년에는 제가 가겠습니다. 네, 네 아우 참 멋집니다. He's gonna go visit you guys next year to Taiwan. 오케이, 그러면 다음 마지막 메시지 골라주세요. 영어 주세요. 네? 영어 주세요. 네?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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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다. 일본어. 아, 일본어로 그럼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화이팅! 제가 기대했는데 아리가 되셔서 해봤어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일본 메시지입니다. 히라가나 읽을 수 네. 있죠? 도무다치가 고이 팬 데스. 그 친구가 팬이래요. 네. 저는 아직 일본어 초급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단어고요. 네. 성함이 안 써있네요. 네, 성함이 안 써있어서. 네. 자, 정말 대만 분, 일본 분 정말.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뿐 아니라 이제 한국의 많은 가수들을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로 저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이 그만큼 사랑해주시는 거에 보답하기 위해서 네, 저 또한 열심히 활동할 거고 또 이제 내년에는 직접 찾아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연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규종 씨 그냥 이렇게 보내드릴 수 없죠? Get your love in the morning.